비바리가 와서 깨고는 너무 난리가 났죠. 우리 개비콩도 이제 끝장났어. 씨를 좀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은 아이고 이렇게 알았어. 왜? 들깨 타작하는 데 왔어. 이거 다 글로 가져가야 되지. 이거 다 가져가야 되지. 아니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오빠 거, 큰 오빠 거, 둘째 오빠 거. 아, 고소한 냄새. 언니 그쪽 안 나와. 오빠가 모델이야. 오빠가 모델이야. 대추? 오, 사과 완전 많이 컸어. 응. 어? 그래, 이게 뭐가 필요 없겠네. 그냥 먹으면 되겠다. 완전 크다. 우리 집 가. 엄마. 냄새가 아주 아까 온 김에 우리 과수원 좀 과수원 좀 돌아볼까나. 꼬들빼기도 이 호박은 이 호박 너무 잘생겼는데. 어우, 너무 좋다. 아우, 이런 거는 괜찮고. 이게 초록색인 거는 서리를 맞았어, 된서리를. 갔다 올게요. 어우, 냄새 너무 고소하다.
고소한 깨를 털어놓은 거고, 마늘, 마늘은 마늘 많은데 왜 자꾸 없다 그러지? 왕크니 이거 코끼리 마늘인가 보다. 맞다. 코끼리 마늘 양파처럼 안 좋고 맛은 없더라고요. 아니요? 우리도 있네. 동과인가? 동이? 오, 먹어봐야겠다. 짜잔. 이거 이제 쌀을 햅쌀입니다. 햅쌀 우리 가족이 먹을 것. 노르목 마을 정리소, 여기가 정말 쌀을 잘,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쌓아놨고. 아유, 곡간이 찼네. 자, 그리고 우리 집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요. 사과도 해 이제. 근데 이 사과는 팔거나 뭐 쌀도 그렇지만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끼리 먹을 거. 오늘 가져가서 먹어야겠다. 그다음에 산초 잎도 이렇게 말려놨고, 곡간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꽉꽉 감자. 응? 안녕. 쌀만 차도.